안녕하십니까? 아야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요즘 그 에어소프트 그 캐시 인증 관련해서 커뮤니티라든지 여러 카페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게임을 하는 유저 입장으로서 불합리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없진 않지만 따로 뭐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할뭐 처지는 아니라서 뭐 이런 영상을 뭐 찍지 않으려고 했으나 그래도 에어소프트라는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로서 그리고 이 에어소프트 비비탄 총을 사랑하는 한 명의 사용자로서 조금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제 의견을 조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뭐 법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런 얘기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를 짧게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사실 그 국내법이 그 성인 에어소프트건 성인 비비탄 총의 이 0.26이라는 걸 탄속은 게임을 할수 없는 탄속입니다. 모든 게이머들이 그거는 동감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게임을 뛰기 위해서 0.26이라는 탄속을 가지고 게임을 뛸수 없기 때문에 게임 탄속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범법자 아닌 범법자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시내 주행이 50km로 바뀌었습니다. 뭐 60km인 도로도 있고요. 그렇다고 시내 주행을 할때 70km, 80km로 주행하시는 분들을 모두 범법자라고 할수 있을까요? 만약에 규정 속도가 50km인데 80km, 90km로 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분명 과속을 한 잘못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에어소프트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소프트건 탄속이 0.2줄, 0.3줄, 1줄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뉴스에서 항상 얘기하는 이 에어소프트건을 불법 개조를 하여서 쇠구슬을 넣고 범죄 행위에 사용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막아서 강하게 처벌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범죄 활동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범법자 아닌 범법자를 몰고 있는 현행 법이 많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유저 입장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도 많이 있으세요. 예,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이시라든지 아니면은 뭐이 비비탄 총을 갖고 놀다가 본의 아니게 다쳐서 상처를 입으시는 미성년자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제 생각인데 법이 바뀌는 계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 게임을 할 때나 비비탄 총을 사용을 할때 항상 말씀드리는 고글 착용. 고글만 착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비비탄이 튀어서 내가 다칠 수 있는 확률을 99.9% 이상 방지를 할수 있어요. 0.2줄, 0.2줄로 비비탄을 제 손바닥에 쏴도 이걸로 딱밤 한대 놓는 수준도 안 됩니다. 실제 우리가 게임을 뛰는 게임 탄속으로 비비탄을 맞아도 따끔하고 말지, 그게 내 신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 않습니다. 저희는 게임을 뛸때 고글을 착용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장갑을 끼고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고글 착용을 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비비탄 총을 발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예 상해를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에어소프트 게임들은 정상적으로 안전 장비를 착용을 하고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소프트건에 쇠구슬을 놓고 게임을 하시는 분은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뉴스에 에어소프트건을 개조를 하여 불법 개조를 하여 쇠구슬을 놓고 지나가는 차의 향이 발생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범법자입니다.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에어소프트건이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은 에어소프트건에 이렇게 칼라파트, 한국과 같은 칼라파트가 없이 들고 다니다가 꺼냈을 때 경찰한테 사살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해요. 미성년자든 어린아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미국은 총기가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칼라파트를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 역시 에어소프트 유저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이 칼라파트는 이유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게임을 나간든지 아니면은 소셜네트워크를 보면은 아직까지 게임 중에 칼라파트를 안 하고 게임을 뛰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칼라파트는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첫 번째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법규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보다 제 뒤에 에어소프트건을 즐기는 후배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에어소프트 게임,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고 이 에어소프트라는 것이 레저 스포츠화 되어 마음 편하게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한 장비를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그 캐시 인증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유저들과 그리고 에어소프트건을 판매하는 여러 건샵의 사장님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제가 그 노력들에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나마 응원하는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예전에 제 모습처럼 허슬 플레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리뷰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